손 해양 빛에 물드는 님 주름이 뱉고 동소리 새 아침 깨운다니 손지에 소망 싣고 흐르는 강 바다는 깊고 이마지 한다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동과 희열로 가득 찼던 지난 70년 세월,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오늘, 우리는 우리 고향 연변의 이른돌 생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노래 자랑이고 또 등수를 내야 되는 경기인 만큼 또 심사위원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다섯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연변대학예술학원 최성령 교수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입니다. 연변 가무단 박경숙 가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 연변의 꾀꼴새 연변 가무단 임향숙 가수입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역시 요즘 또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연변 가무단 리상길 가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연변 군중예술관 대외연락부 주임이며 작곡가이신 김홍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점수는 다섯 분의 평심위원들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계를 최종 점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는 서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느 분이 금상의 영예를 받아낼지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1번 선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번 태순희 참가자입니다. 부르실 곡목은 장백의 새 아리랑입니다. 자,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백산 마루에 둥실했더니 부르른 김해니 로파만 경자랑 아미고 설레이노라 실세바늘 어깨 펼친 천지의 폭포수는 이 나라 강산을 아름답게 단장하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리아리서리서리 하라리가 났네 장백산은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우리네 자랑일세 백산 진해엔 보물도 많아 탐스러운 인성과 노을처럼 붉게 붉게 피어나노라 숲속에는 너로 사슬 깡지금쯤 피날거야 민성은 두성들어 놀라울 춤을 추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 스리스리 하라리가 난게 성백사는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우리네 자랑일세 그 옛날 천지엔 선녀 내렸고 오늘은 세월사와 은인네들 이 고상에 찾아오누나 진선의 꽃 활짝 피는 우리네 장백산은 조국의 명산이요 연돈의 자랑일세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리아리 서리서리 하라리가 났네 장백산은 1번 참가자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1번 선수로 올라오셔서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멋진 실력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무대 위에 지금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1등 금상에는 쌍문형 냉장고가 차려지겠는데요. 과연 어느 분한테 이렇게 큰 상품이 차려질지 기다려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참가자입니다. 김정난 참가자, 부르실 곡목은 고향 가자입니다. 자,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떠나온 고향 송아지 친구 기다리는 고향 진달래 필 때 고향으로 가자 꼭 꿈을 안고 고향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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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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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으로 가자 말세를 몰고 고향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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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자 고향으로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네, 2번 참가자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참가자 부르실 노래는 잘 꾸려보십니다. 역시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선수의
성순하는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자 참가자님 부르실 노래는 연변아리랑입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번 선수의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아래 5번 선수 만나보기 전에 1번부터 3번 선수들의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의 평심위원들 가운데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의 점수를 총점수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수 태순희 참가자 최고점은 96.5점이고 최저점은 92점입니다. 총 점수는
282.1점입니다. 자, 다음 2번 참가자 최고 점수 94점, 최저 점수 91점, 최종 점수는 277.8점입니다. 자, 3번 김정숙 참가자 잘 꾸려보세 부르셨습니다. 최고 점수 97.7점, 최저 점수 94점, 최종 점수는 289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5번 김애자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부르실 노래는 장백송입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5번 참가자의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나도 개성 있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참가자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자 참가자 연변아리랑 부르셨습니다. 최고 점수는 98점이고요. 최저 점수는 97.5점, 최종 점수는 292.6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참가 번호 6번 김귀염녀 참가자의 산천가 정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자, 5번 참가자의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점 97.9점, 그리고 최저점은 93점입니다. 최종 점수는 288.7점입니다. 네, 계속해서 7번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영길 참가자 부르실 곡목은 나의 목장입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띠를 몰아 희망을 누벼가
꽃대들이 늘어나는 나의 목장을 노랫소리 흥겨운 황금 버릴세 졸망졸망 송아지들 굿살이 올라 오늘도 소풍기 익혀간다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하고 내려가시면서 표정을 보니까 별로 쏙 마음에 안 들어가시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참가자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염 여님 최고 점수는 96.8점입니다. 그리고 최저 점수는 93점, 최종 점수는 286.2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용정에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최영자, 박은희, 김혜숙 세 분이 준비한 연변의 봄 청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함께 맞추는 노래 연변의 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7번 참가자의 최종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참가자 나의 목장을 부르셨습니다. 최고점은 94점, 최저점은 91점, 최종 점수는 276.1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리명주 참가자 부르실 노래는 번영 세월이 왔네입니다. 자, 역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던 번영 세월 산 넘고 바다 건너 찾아왔나 자판 백상 기승마다 테라고리 일가서고 등안간 푸른 눈에 고동 소리 울려온다 마라 이란 꿈의 새온도 우리 함께 넘어가자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번영 세월 사근한 고개 넘어 찾아왔나 얼씩 좋다 주놈하여 춤을 추면 노래하세 복된 살림 집집마다 웃음으로 기억난대 마라 이란 꼭에 새온도로 우리 함께 넘어가자 우리 함께 넘어가자 네, 9번 참가자의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아래는 8번 참가자의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자, 박은희, 김혜숙 세 분이 함께하신 노래 연변의 봄 최고 점수는 92.5점이고요. 최저 점수는 90점입니다. 총점은 274.6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참가자, 정우 참가자의 노래입니다. 내 고향은 연변일세 역시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다리 무르이는 하늘 아래 진달래 붉게 피는 고향이로세 대나무 가지 위에 알락같이 울려는 언덕 너머 밝아오는 해달이로세 아하 일하기도 좋고 인품도 좋고 내 고향은 바로 여기 연변이로세 내 고향은 바로
바로 여기 영변이로세. 사슴이 뿔을 젓는 숲속에서 이삿꽃 피어나는 고향이로세. 산에 가면 산마다 금봉아비 뿌리고 들에 가면 이랑마다 홍연이로세. 이라기도 좋고 이쁨도 좋고 내 고향은 바로 여기 영변이로세. 내 고향은 바로 여기 영변이로세. 달 밝은 창원가에 이리소리 구성진 고양이로세. 구절들 원수들 정리하고서 살까 손이 맞고 마음만은 형제로세. 아하 일하기도 좋고 인품도 좋아 내 고향은 바로 여기 영변이로세. 내 고향은 바로 여기 영변이로세. 아하 일하기도 좋고 아하 인품도 좋아 내 고향은 바로 여기 영변이로세. 내 고향은 바로 여기 영변이로세. 네, 언제 들어도 흥겨운 우리의 노래 내 고향은 영변일세입니다. 자, 9번 참가자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 점수 97.3점, 최저 점수는 91점입니다. 최종 점수는 285.5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참가자들 모셔보겠습니다. 강희련, 류옥순, 김순화 세 분입니다. 박연 폭포,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있나. 네, 이상 오늘 총결승에 올라오신 12분의 노래를 다 들어봤습니다. 네, 점수가 합계되는 동안 잠시 특별한 무대를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지난 18일에 있은 예선에서 아쉽게 탈락하셔서 오늘 이 무대에는 서지 못하셨지만, 참가자로 서진 못하셨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그 자세가 너무나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셔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분을 무대에 모시도록 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인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남가도에 있습니다. 금년에 야든 일곱인데 자치주 70주년을 맞으면서 나는 너무나 기뻐서리 이 선생님들이 지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이번에 노래를 잘 부르게 됐습니다. 예, 하남가도에 살고 계시는 김철국 아버님이십니다. 87세 고령에 예선에서 아쉽게도 탈락하셔서 그 아쉬움을 어찌할 바를 모르셔서 이렇게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평소에 노래 부르기 엄청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어떤 노래 주로 부르기 좋아하십니까? 붉은 해소산에. 예, 아 그러시군요. 예, 노래의 사랑에 참여하시겠다고 등록한 그날부터 매일 모아산에 가셔서 노래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따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따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 예선 때도 또 먼 곳에서 달려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네, 고향이 부름을 받고 상해에서 바로 날아왔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선 때 상해에서 한번 오셨고 또 돌아가셨다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참 이 효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따님께서 함께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무대에 아버님이 연로하시지만 그리고 병원에도 계십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씩씩한 모습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라주셔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예. 그래요. 네, 우리 또 아버님은 현재 큰 따님과 생활하고 계신데 큰 따님도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외지에서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기 아래 계신데요. 예,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펼쳐지는 대중 노래 음악 무대에 연로하신 저의 아버님, 평생 소원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영길씨 음악가협회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무대가 앞으로도 많이 펼쳐지고 우리 노래가 전국 각지 또 나아가서 세계까지 널리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고향의 생일을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 하셨는데요. 좋은 추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우리 김철국 아버님의 노래를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미 변강 비추네 정배
백산 아래 사과 아래 열리고 해란강 반벽 높이에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에헤 연변인민 투지 높이 연강을 건설하며 공산당 영도 아래 승리향해 나가네 홍태양 조배영 신살 위술 피샤과 청달산샤 거수청하 하일란장 도하샤 비칼고산 따디샘보차 란허주바이 인수산상강 에헤 建设边疆，共产党领导我们胜利向前方。啊，延边人民土地努力，平安而更成大庙。 승리 향해 나가네 네 오늘 참가하신 12분의 노래를 다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금상을 타셔서 저 무거운 냉장고를 들고 가실지 기대를 갖고 등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 초대상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초대상 김철극 아버님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동상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리명주 참가자 그리고 김귀염녀 참가자 정우 참가자 이렇게 세 분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시상에는 연변대학 최고 경영자 총동문회 리덕봉 회장님 그리고 허령 고문님 소개해 주시기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상을 수상하신 분들께는 에어프라이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은상입니다. 김애자 참가자 그리고 김정숙 참가자 두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 시상에는 연변 정안식품유한회사 현화자 총경리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께는 전자레인지를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금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1등 금상은 김순자 참가자입니다. 연변아리랑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십시오. 네, 여기 시상에는 연결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김용 부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1등을 수상하신 김순자 참가자께는 쌍문형 냉장고를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내 고향 연변이 걸어온 70년의 세월에는 언제나 흥겨운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율 속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걸어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연결시 음악가 협회와 아리랑 방송에서 함께하는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70주년 맞이 클래스컵 연결시 대중 노래사랑 총결승전 무대 이만 접겠습니다.
네, 언제나 흥겨운 노래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혜.